서울의 북쪽 북한산은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로 사계절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 그런데 등산로 입구 주변에서 수상한 물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무당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제사 지내줘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소리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여기라고 했는데 그 여기가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비가 너무 센데라 장사를 할 거면 1년마다 제를 지내줘라.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어지럽대. 올 때마다 어지럽대. 올 때마다. 무당이 지목했다는 자리. 그곳에서 시신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아래에서 6명.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서 때를 거기서 같이 딸이 죽었다. 땅속 깊숙이 묻혀졌던 진실. 북한산 산자락 우이동에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천 옹벽 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현장 작업반장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보셨을 때 상황 좀 여쭤보려고 옷 같은 거 넣는 주머니에 고각화가 걸려서 뚝 떨어졌는데 보신 거 쳐다보니까 그 안에 뼈가 들어있어가지고 뼈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6구 이상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난 이빨이 나와서 사람인 줄 알았지. 다른 거는 뼈는 이게 죽어서 그러더라고. 근데 이가 사람 이가 딱 나오는데 나이 먹은 이가 아니야. 어린애 이 같아. 작고 이게 젊은 사람이. 왜요? 이가 작았어요? 작았죠. 그 머리에 어딘지 총알이 총알 같은 게 들었더라고. 유해는 왜 이곳에 매장된 걸까요? 단서는 함께 나온 유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무신과 허리띠 그리고 탄알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유해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후예품들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나처럼 얘기할 사람이 이제 몇 사람 없다니까 이제 제일 윗사람이 이제 돼버려가지고 올해 83, 원 씨는 우이동 토박이라고 합니다. 원 씨는 유해 주인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선생이 이제 그 일본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이제 살아요. 예? 그래서 장모가 있는 거 알고 조금 한 아들 둘 예쁜 거 있고 부인 참 아름다워. 예. 그렇게 해서 반날 이제 그냥 아주 반날 나의 살던 고향의 봄 참 잘 타셔 바이올린을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다 음악 선생 다 주 선생이 가르쳤다 그 말이야. 아. 근데 왜 그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미스터리죠. 원 씨와 같은 학교를 다닌 이중원 씨의 추정도 일치했습니다. 아, 작은 초등학교. 아주 조그맣죠. 옛날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주선생이라고 있어서 교장 선생 노릇하면서 교장 음악 선생이에요. 네. 구둥이도 한 얇게 팠어요. 얇게 파가지고서는 그냥 가기니까는 그 이튿날 우리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형님이 야야 거기 사람이 살아서 나왔다고 그래. 그 올라왔죠. 집이 바로 밑이니까 올라 보니까 이만큼 땅에 묻힌 상태에서 안에서 농인네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총을 맞은 상태였나요? 그 총이 맞은 설 맞았겠지. 두 할아버지의 증언은 사실일까? 우이분교의 본교인 숭인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주시성의 음악 선생님에 대한 기록은 아직 남아 있을까요? 학교 연역이에요. 아, 학교 연역. 네, 연역이니까 학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라고 그 선생님 성함은 이제 연역이 안 나오고. 사건은 1950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근접한 해인 1943년의 졸업 앨범에서 선생님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주씨라고 그러셨죠? 예. 요 선생님 성함 가예요, 이게. 요만 것이 가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선생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연도의 기록은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유해는 과연 주교사일 것이 맞을까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망을 갔답니다. 그 북한군 올라갈 때 같이 도망갔는데 여기에 처음에 이제 전사자인 줄 알고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표도 나오고 아기표도 나오고 이래서 아 이거는 민간인 요소가 더 추정이 돼서 발굴 현장은 다름 아닌 집단 민간인 학살지. 손목이 결박돼 있는 흔적, 매장지에서 나온 다수의 탄피가 기존 민간인 학살지의 패턴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철사철 뒤에 묶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 군데 다 이렇게 그 이 판 구덩이를 보고 서 있으면 왜 앉으라 그래요? 그럼 쪼그려 앉잖아요. 뒤에서 돌아가면서 방 싸거든요. 그럼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대로 대부분 뼈 나오는 게 이렇게 쪼그린 자세에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서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국전쟁 후 북한군 점령기를 거쳐 9.28 수복이 이뤄진 이후에도 좌우 대립의 혼란 상태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죽인 건 누굴까? 우이동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종류는 M1 칼빈, 아군, 즉 국군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이 사람들을 총살한 것은 사실일까요? 그랬다면 매장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지휘에 가서. 학생들 데려다가 지휘에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는 알았어요. 사람들이 동네들이. 네, 동네 사람도 알고 기관에서도 알고. 하지만 매장지에선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유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의 유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과연 유교 때 북쪽하고 무슨 협조가 있었나? 내가 그런 게 그냥 굉장히 정말 마음에 안 좋고 그 어린 나이 그 둘거둥 죽일 이유는 없다 그 말이죠. 그 팡팡팡팡 뛰었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뭐 얼마나 무서워. 그걸 다 죽였다. 민간인의 유해라는 감식 결과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군을 도운 혐의로 일가족이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서울엔 부역 혐의자에 대한 학살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은 3개월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인민군 통치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학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수복했을 때. 서울에서 최초로 확인된 민간인 학살지 우이동. 서울 지역에 추가 발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광동 쪽이나 응암동 전시바다 거기는 많이 나와요. 계급장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걸 신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지. 못했지. 그냥 그 뭐냐면 사과상자 주워가지고 갔다가 이제 해가지고 태워서 술 한잔 먹고 제사 지내고 말고 전부 다 그러냐고. 하루에도 수많은 건물이 세워지고 허물어지는 서울의 특성상 그동안 원형 보존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에 희생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도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라서 이제 조사를 못하고 거의 조사를 못하고 이제 그냥 해산돼 버렸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울 지역에서 유해가 발굴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덮어뒀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에 발굴된 우이동 매장지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유해가 두 구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집단 매장지가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발굴은 중단됐습니다. 덮어버린 땅 속엔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에서 최초로 민간인 학살지가 발견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추정지는 전국에 168곳, 그중 발굴이 이루어진 건 단 13곳뿐입니다.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유해들은 어디에,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국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유족들이 직접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굴의 현장마다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엔 오랫동안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한테 생길 때 애들 뭐 전부 다 우리 뭐 산이 가서 놀고 막 그랬었지. 그럼 뼈 같은 게 스쳤었어 거기. 여기로 시집 간다는 게 그 동네 무서웠던 동네라고 그 소린 들었어. 왜 무섭대요? 사람 많이 죽겠대. 그런 소리로? 거기 가면 풀이 그냥 이렇게 시커먼 풀이 이렇게 돼. 왜 그 시체 썩는 데서 걸으니까. 거기서 막 소먹는 풀도 비어오고 이렇게 댕기면 뼈대기만 있으니까 버걱버걱해. 막 머리 같은 게 머리카락이 잔뜩 나와 있고. 깔끔히 거두어내고 깔끔히 거두어내고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올해 2월 소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충남 아산 설화산의 폐금광, 이곳은 민간인 학살 추정지입니다.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본격적인 발굴에 나섰습니다. 40일가량의 작업 끝에 200여 구의 유해가 확인됐습니다. 한 지점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수치. 유해가 빼곡하게 얽혀있어 발굴 이후 감식 작업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십 년째 현장을 조사해온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죽이고 흩뒀고 죽이고 흩뒀고 그런 식의 그런데다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부녀자까지 원래 어린아이나 부녀자는 전쟁에도 이렇게 처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토된 유품 중 비녀만 90여 개. 희생자 대부분이 부녀자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한 95% 정도가 어린아이하고 부녀자들 유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푸른 구슬, 그다음에 장난감. 발굴량이 늘지 않았는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 발굴이. 불에 탄 뼈들을 보는 게 어린아이까지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한 이유는 뭘까? 참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에 탄 뼈까지 발견된 겁니다. 깊은 구덩이에 층층이 쌓인 시신, 확인 사살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장호 씨도 민간인 학살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갖다 죽이고도 그날 가참이 왔을까? 아버지의 유해를 찾기 위해 시작한 일. 김장호 씨를 비롯한 유족과 시민단체 노력으로 학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산 지역 7개 매장 추정지 중 최초로 발굴이 이뤄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뒤로 가 과학사에다 가두고서 한참 뭐 강의를 하더니 한 뭐 100여 명씩 이 길로 이렇게 뒤로 가더라. 그리 세 번 뒤로 가서 한 번 뒤로 가서 전부 송사하고 끝나면은 또 인솔자가 끌고 가서 그러고 마지막 세 번 가서 끝났지. 2년간의 조사에도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했지만 수소문 끝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마을 주민을 찾아냈습니다. 구체적인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날이 어두웠는데 막 땅땅땅땅 소리가 막 그 등성이 하나 넘으니까 막 콩 튀는 소리가 나와. 한참을 그러더니 내려가는 소리가 저벅저벅 구두 소리가 막 나더라.
동네마다 또 뭐 청년단, 뭐 방위단 이런 거 조직이 있었어. 아, 그때?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짓 하는 게. 트럭에 실려온 사람들이 동네 치안대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 증거는 유해 감식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둘이 여자가 많으니까 애기 없고 와서 애기와 같이 죽고 그런 거지. 남자는 몇 번 안 되고 둘이 여자야. 유해를 찾기 위해 아산 일대 산이란 산은 모두 쑤시고 다녔다는 두 사람. 정작 본인 가족들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거의, 시작한 거죠. 네, 시작은. 그래서 교수님이 남자들이 없다. 그리고 당시에 30대 유해가 안 나온다. 비록 아버지 못했지만 또 아버지 덕분에 한 200명이 해배 봤다. 그걸로서 아들 찾아 그랬어요. 200여 구의 유해를 수습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유해를 찾는 유가족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일이지만 허망한 마음이 들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저걸 이걸로 주식해봐요, 이거를. 아까 그 지금 뭐냐? 인재도 없는데. 인재가 이제 나올 줄 알아. 나오기는. 그렇게 떠들어대도 유족 하나 안 나타나는데 뭐. 어둠 속에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 무참히 학살당한 이들을 찾는 사람은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다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신문에 난 거 보고 자기가 전화를 했어요. 예. 아, 같은 유족으로서 도움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한참 대화하고 나서는 문자가 왔어요. 내 얘기 듣고 보니까, 그 현장 얘기 듣고 보니까 너무 밤새 고통이 심해서 저한테 더 이상 이제 전화하지 말고 연락하지 맙시다라고 전화가, 저 문자가 왔어요. 지금도 뭐 뭐라면 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빨갱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자꾸만 바꾸면 진보 보수해가지고 뭐 빨갱이 뭐니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빨갱이 뭐 음악 이러는데 그러기에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여기까지로 조용히 살겠다. 그래서 지금도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한 사람. 언론을 통해 발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박주성 씨는 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에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에 뭐 밥을 준다고 남자 나오라고 해서 따라 나왔어요. 우리 이승사촌 따라갔는데 아마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건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10명을 잃었다는 박주성 씨.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60여 년. 묻힌 장소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왜 그동안 매장지를 찾지 못한 걸까? 현재 미국 워싱턴에 거주 중인 박주성 씨를 만났습니다. 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제 만약에 TV에 이렇게 얼굴이 나가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저 빨갱이 자식이다 그런 얘기 할까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부모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으로 건너와 자리 잡기까지 숱한 고생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주성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모셔온 한 줌의 흙이 그에겐 무엇보다 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이거요? 이게 저 발굴 현장에 그 시신들 그 뼈에서 묻었던 흙을 모아서 가져온 거예요. 굳이 저 흙을 갖고 오신 이유? 부모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무자비한 학살이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전부 어린이 이 부녀자예요. 한 살짜리가 무슨 빨갱입니까? 말도 안 하는데, 못 하는데. 부녀자들이 시골 밥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입니까? 한국에 있을 때나 그건 수없이 들어왔죠. 그런 거. 지금들도 뭐 한국에 그 뭐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리 안 해도 뭐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다는 대모하는 그런 구절을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좀 참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갱이 자식이라는 낙인은 언제쯤 없어질까? 그의 가슴 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한으로 남았습니다. 박 씨와 같은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충남 아산의 부역 혐의 사건 희생자만 최소 8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학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은 경찰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소수인데 그 직접 거기에 관여를 깊게 했다라고 알고 제가 찾아간 분들은 얘기를 하긴 해요. 나는 애국자고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다. 북한군에 동조했거나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살해된 아산 부역 혐의 사건은 1950년 말부터 51년 1월경 발생했습니다. 당시는 일사후퇴로 이승만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던 시기, 특히 잔혹한 민간인 학살이 이때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보복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학살. 전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 소위 이제 글쎄요. 뭐 시를 말린다는 표정.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은폐가 벌어지게 되는 게 12월 달에 벌어지게 됩니다.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 60년 넘게 덮어둔 어두운 과거는 서서히 빛을 보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억울함을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임순 씨 역시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다행히 경기도 고양시 금정굴에서 유해를 찾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23년 전,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하 12m 깊이의 땅을 파헤쳤습니다. 수습된 유해는 총 153구.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장터에도 가봤는데 그냥 화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임자 없는 이게 다 임자 없는 그런 적이니까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화장도 못했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DNA 검사도 이 두고 성행거만 했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 하는 것도 뭐 200만 원씩 하나 하는데 들어간다는 돈이 어디 있어요. 못하죠. 빛을 본 유골들은 안치될 곳을 찾지 못해 서울대병원 창고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해 결국 20년 넘게 창고와 추모공원을 떠돈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못 해놓고 이렇게 떠돌게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얼른 안장화를 해서 연구 안치를 해놓은 게 저희 후손으로서는 근데 그렇게 해지를 못하니까 죄송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땅을 매입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하죠. 근데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훈단체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단체와 가해자 측. 금정굴 사건의 피해자는 부역자들이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정굴에 죽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부역자입니다. 양민이랑은 보지 않습니다. 정말 어떡하다가 옥석을 제대로 운간 못해가지고 양민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양민 학살이다. 왜 이거 방송 언론 매체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주느냐. 아주 크게 불만입니다. 당시 경찰을 도왔던 태극단은 발굴 현장 보존은 물론 합동 위령비 건립에도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왜 금정굴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 사건 당시 태극단으로 활동한 분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민간 치안대 태극단. 이무윤 서장이 식구가 아홉 식구야.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김포 사람이야. 6.25 전쟁이 턱 나서 고향경찰서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연락도 못하고 그냥 후퇴해버렸어. 그때 들어와 보니까 아홉 식구 다 죽었어. 인민군 아이들이 전목이 전목는 애까지 죽이고 갔어. 깜짝깜짝 확 뒤집혔지. 부역 혐의자 총살은 경찰 서장 지시였고 자신들은 호송을 도왔다고 합니다. 탄 계곡에다가 혀 앉혀놓는 거야. 그 위가 바로 금정굴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 경찰이 먼저 올라가서 조금 있다 드라랑 퉁퉁하대. 그래서 태극단 지시하는 거지. 다섯 명씩 데리고 올라오라 이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 지 민간인 때문에 경찰 지시받아야 될 거야. 금정굴에서 살해된 이들은 부역자, 즉 좌익 분자이기 때문에 처형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역자를 어떻게 그렇게 성역화를 해요? 그거는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정의 어긋나죠. 태극단의 주장은 사실일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금정굴 사건 희생자 가운데 일부 부역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무고한 지역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살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은폐된 점도 확인됐습니다. 11월 8일에 검사 장재갑이 금정굴까지 옵니다. 1950년 11월 8일 와서 현장 검증 조서를 남깁니다. 네네. 예, 뭐 핏자국이 자욱하고 썩은 냄새가 막 나서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겠고 안에는 시체들이 쌓이는 게 보인다. 이렇게 적어놓고 4시 30분에 와서 5시에 떠납니다. 그 기록까지 남기고 검사가 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조사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가해자 중에 그 경찰서장이나 경찰관들 한 명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용경찰대원들 민간인들만 처벌하고 그리고 덮습니다. 치안 활동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불법 행위. 태극단은 왜 여기에 협조한 걸까요? 그런데 재판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요즘에 민주화다 민주화다 하고 재판 없이 죽여? 근데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런 거야. 해야지 재판을 죽이는 것이 학살 아니냐 뭐냐. 이렇게 왜곡시킨 데는 안 된다 이게. 아니 이거 지금 진실 밝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6.25 전쟁 일으킨 사람을 잡아 조져야 되네. 그게 원인이지. 누가 일으켰어 누가.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 유가족의 힘으로 어렵게 일궈낸 진상규명.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빨갱이라는 낙인.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지역의 많은 분들은 그 실상을 알면서도 증언을 두려워했습니다. 빨갱이로 찍혀 죽음의 골짜기에 끌려갔던 그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아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법에 따라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극히 일부. 그마저도 배상이나 명예회복은 없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이 처절한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쟁의 아픔은 전국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도 전 평화로웠던 문경 석달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공비 토벌 작전을 펼치던 국군이 내려오면서부터입니다. 국군은 마을 주민을 무차별 사살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왜 됐는지. 그래가 저는 이제 어렸을게요. 그럼 그때 여기서 누구누구 죽었어요? 집안 식구 중에? 이제 엄마 한 분이 죽었지. 아버지 잘 아버지 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팔을 이제 총살이 나가가지고. 그때 네 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대요? 할매 등에 비가지고 할매는 앞에서 총을 맞았고 저는 뒤에서 할매 돌아가시고 저는 괜찮았고 그렇습니다. 86명이 희생됐고 대가 끊긴 집도 6가구나 됩니다. 1949년 12월 24일은 마을의 제삿날입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국군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알잖아요. 완전 뭐 M1 소총에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이니까 젊었고 뭐 왜 와서 죽였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한 유족들 생각하는 전혀 우리는 국군들한테 그 당할 이유가 없다 이거요. 전혀 없다 이거라. 1%도 없다 이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머니 포함 8명의 가족을 잃은 최희진 씨가 나섰습니다. 최 씨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군에 보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군 25연대 소속 부대가 주민들이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죄를 씌웠다. 그리고 이를 공비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사건 초기에 이미 이승만 정부와 신성모 국방부 장관, 군이 가공할 양면살 저지른 사실을 알고서 그걸 덮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국방부 장관이 내려가고 그리고 일부 인사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휘관급, 그 사단장급에 대해서 부대 이제 전보 조치죠. 바꾸는 다른 사단장으로 바꾸는. 그래서 처벌은 아니었죠. 오적에는 그 정부 압력을 넣어서 공비들 내려와서 총살한 걸로 이렇게 거짓 기재를 합니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작한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최희진 씨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통과된 뒤 국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섰습니다.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3심 끝에 희생자 28명에 대해 총 47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걸 우리가 이제 다 들여놓고 내려놓고 좀 조용히 좀 살라고 고향 위로 온 건데 물론 내가 이 나라에 잘 태어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국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배상금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홍락 씨의 경우 수령액 18억여 원에서 이자까지 더해 16억 이상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까지 배웠던 법치식에 하면 금액 문제는 마치 행사 사건에서 양형, 형의 세기는 대원에서 판단 안 한 것처럼 그래서 민사에서 금액의 문제는 그게 인정 안 할 걸 인정했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금액의 크기 문제는 대법원의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대법원에서 배상금의 상한선을 정해 판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주장.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판결의 흐름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문경 사건의 배상금이 줄어든 것도 희생자 유족의 숫자에 따른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부터입니다. 강하게 기대하던 정서가 이제 국고주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배상을 하면은 국가 재정이 거덜난다. 왜 법원이 행정부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법원이 왜 국가 예산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래 될 때 항상 법원이 희생자는 몇 명이고 진상규명이 결정된 사람은 몇 명이고 이때 예산은 얼마인지 이걸 묻고 궁금해해요. 법원 그런 판단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걸 행정부가 해야 될 거죠. 가족을 빼앗아간 국가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줬던 돈도 다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9년간의 소송 끝에 최홍락 씨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라고 합니다. 하늘 문을 여는 거죠. 이거 하늘이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아버지 시신 밑에 깔려서 한번 죽었던 거 살아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한 번 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같은 문경 학살 사건의 피해자인 최홍달 씨의 경우는 어떨까? 가족 4명을 잃고 유복자로 태어난 최 씨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군용 담요가 두 장이 나왔거든요. 5시 듣고 자잖아요. 그러면 딱 덮으면은 애긴데도 이쪽에서 딱 당기면 이쪽에 버쩍 들리고 이쪽에서 버쩍 들면 이쪽에 당기면 이쪽이 버쩍 들리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설사 거기 사실을 그대로라고 해도 시효가 지났다. 그 민형사상의 모든 시효가 지났다. 과거사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반인권적 폭력, 학살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됐고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면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예전과 달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2011 후 927호 등록무효.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 이를 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3년, 이후의 과거사 사건은 6개월로 소멸 시효를 정리한 셈입니다. 그 시절에 그 우선 정권이 굉장히 그 옛날 과거 회기적이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민주화에 대한 거를 달갑게 보지 않는 그런 정권이었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거기에 또 정치적으로 발을 맞춘 거죠. 법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원은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발을 맞춰서 또 그쪽으로 같이 과거로 퇴양하는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결국 소멸시효 문제로 줄줄이 패소했다는 최홍달 씨. 법원은 진실화해 위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쟁 당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 않냐며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범죄를 하는데 그래 이제 뭐 여러 가지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금 빚이잖아요. 빚을 지시면 그 갚는 게 맞잖아요. 빚을 지고 빚을 안 갚는다 그런 걸 제가 기다리다 그동안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 못했죠. 과연 민간인 학살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요? 대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섬 출신이거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빛이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4.3 70주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제주의 봄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97의 한신화 할머니. 이렇게야, 이렇게야. 막 세준나로 이 발창을 쳐 모사 놓으니까 그때엔 아프지 않네요. 채포는 아파도 막 두드려 놓으면 아니 아파. 할머니의 손가락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10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지독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밤에 누운 잔울의 눈 안에 어떤 남자가 오란 고아원 아기들 굶은 죽어가네 솔바들이 와심에 헌데 냅서 영엔 인댄 죄밖엔 없다. 그걸 죄로 했어. 영문도 모른 채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한신화 할머니. 억울한 누명은 언제쯤 벗을 수 있을까요? 박내은 할머니 역시 육지로 끌려가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전기줄을 이리 양창형 감아서 박박 굴러지가 사라집니까? 몰라요. 어떻게 진 채래 턴턴 우그라져보나. 경연 허다 나가 기절하지 않았어요. 깨어나면 또 겨우 이제 전기 시절 허단허단 덫이나.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업고 버틴 수감생활. 그 아들이 벌써 70을 넘겼습니다. 미 군정기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은 숱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인명피해만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주 4.3 사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중산간 마을에 남은 이들은 군사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잡혀 있는 잡혀온 민간인 분들이 사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 군사 재판에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적절한 변론의 기회나 아니면 온전한 재판을 받지 않고 마치 찍어내듯이 그냥 판결들을 받는 형태로 했던 것이 48년 군법회의. 네, 실상이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4.3으로 군사 재판을 받은 민간인은 2,500여 명. 생존자 35명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을 진행 중입니다. 불법 구금에 의한 누명을 풀기엔 너무나 모질고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봄날은 언제쯤 찾아올까요? 국가가 가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은폐했어요. 그리고 장근은 전부 다 국가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이걸 그게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당사자 보고 일일이 법원에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조차도 국가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안 지는 태도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국방부와 경찰청은 확인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한다고 전해왔습니다. 더불어 과거사 관련 법안이 제정된다면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남북정상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서 유족들의 상처와 고통도 함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좌우가 서로를 용인하지 않았던 보복의 시대. 이념의 포로가 되어 대립했던 극단의 시대.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중군은 그 담년마들 보고 아 왕인이 뭐난 상록순이 구형은 악랄하고 악독 같다고 이거는 과장이 아닙니다. 애기들이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우물이 역류를 해가지고 연체 이자가 5,800만 원 사채보다 더 비쌉니다. 회장님
사람이랑 나가시라고 이말이고 하지 마요! 정말 피눈물 흘리고 삽니다.